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지혜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46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 그리고 어둠과 빛,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또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또 빛의 자녀로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설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욥기, 잠언, 전도서는 바로 지혜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중 잠언서에만 해도 지혜라는 단어가 123번 나올 정도로 바로 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 자체는 뭐 최고의 또 문화 도시였고 또 경제 도시였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바로 지식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일리대지 제목처럼 능동적으로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명령은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는 바로 주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한 답을 얻고 또그 답을 줄수 있는 참 지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여 본다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보는 차원을 넘어서 정확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정확히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은 언제 오냐? 바로 우리가 강단과 24시 소통되어질 때, 온전한 예배 성공이 되어질 때, 온전히 말씀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주일 예배가 뭐다? 바로 한 주간의 영적인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지침이 바로 한 주간의 그 강단의 말씀입니다. 가이드라인이고 지침이 되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한 주간 반드시 우리는 강단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한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별하게 의미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시간, 축복의 시간, 그리고 구원의 시간. 그래서 어떤 적절한 하나님 주시는 기회와 그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할 때는 일반적인 하루 24시간, 그냥 불신자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24시, 1년 365일, 그야말로 캘린더와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그냥 그 시간, 오늘 가면 내일 오는 굉장히 일상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사건들을 볼때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냐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는 2000년 전에 크로노스라는 역사의 시간 속에 발생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을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역사적인 사실 하나로만 치부한다면 그것은 크로노스 시간이 되겠지만,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나의 구원의 시간표로,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실패는 부신자도 똑같이 사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로 내가 재해석되어지고 영적으로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요리하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성공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라, 원어적인 의미는 구속해라, 속량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창세기 3장 아래 살아갈 때는 똑같이 우리도 이 시간에 오히려 묶여서 시간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세상 것에 흘려보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까지도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그 시간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쓰임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묵상했던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단순히 여기는 우리 육체, 이 몸뚱아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지정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로 다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기회와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어찌 보면 우리는 뭐 기다린 자에게 온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회는 찾는 자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욕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욕심을 갖고 도전할 때, 언약적인 도전을 할 때 그 시간은 굉장히 가치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때가 악하니라, 바로 말세에서도 우리는 지말, 그 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때가 악하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는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오신, 다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마귀는 자신의 정해진 운명은 결국 무적행, 끝도 없이 떨어지는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활동하죠. 그러나 그때는 완전히 무적행에 갇히는 시간표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시간표를 더디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복음 전파를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더 집중적으로 사단은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돌고 도는 그런 윤회관이 아니라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고 심판과 종말이 있기 때문에 말세지말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C.S. 루이스의 그 저서에서도 그 고참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유한한 삶 살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몽테뉴라는 신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주저할 거다. 그런데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우리는 흔쾌히 응해서 간다라는 거죠. 시간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주저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아끼듯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 시간을 맡아 관리하는 시간의 청지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값진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 크로노스 같지만
그것을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또 영적인 기회로 활용할 때 카이로스로. 그래서 24시를 넘어 우리는 25시 영혼의 축복으로까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단 목사님 말씀을 받으면서 가장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붙잡았던 말씀이 직분에 우리가 한판 승부로 언약적 도전을 할 때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우리가 받았던 직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맡겨졌던 직분들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3년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통해 빛의 열매를 맺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한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아는 차원이 아니라 깊이 깨달아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려면 사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IQ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는 그냥 문자적인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세상 풍속과 바로 그런 가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카스 피로회복제 바카스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술의 신을 로마인들은 바카스라고 불렀습니다. 술의 신을 위한 신전도 있었고 또 거기서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또 음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술에 취한다라는 거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거죠. 굳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유한 것은 내 힘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다른 힘을 의존하게 되어지고 나를 초월하게 되어지고 술기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이제 나를 초월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죠.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까지는 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24시간 술 창고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그 술은 나를 취하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창세기 3장 세상 가운데 살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 사람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서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 확신이 없을 때는 뭐 영접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단회적인 거기 때문에 이미 구원 받은 겁니다. 끝난 겁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또 다른 거죠. 성령의 내주 영접은 예수를 믿는 어떤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면 이제는 성령 충만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지정이 삶 전체를 내주하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통제와 인도를 받는 상태. 그래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고 내일 밥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날마다 맛있는 밥을 먹듯이 성령 충만 역시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을 보장해 주지 않고 오늘의 성령 충만이 내일의 성령 충만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50절 마가다라빵의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특징이 보면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통제와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 성령과 성도의 관계는 정말 이 물과 물고기와의 관계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름다운 물고기도 여러분 물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원어적으로는 이것은 명령형이고 복수형이고 수동태고 현재형. 명령형이라는 이유는 성령 충만은 받아도 돼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 복수형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현재형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그런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다 받고 싶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오늘의 말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은 언약 기도, 바로 오늘의 기도.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바로 오늘의 전도. 바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라는 삶 오늘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강단 인사말이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였습니다. 그냥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삼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다? 바로 내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때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원의 성도라면 다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입을 통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상대방과 그 현장도 살아나지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는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뿔뿔이 흩어졌던, 어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겁쟁이 제자들, 당당히 순교자의 바늘에 쓰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역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 설교 때,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딱 레마로 붙잡았던 말씀, 복음을 비로소 깨닫고 성령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일을 담임 목사님 하셨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성령께서 라이트를 켜셨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냥 잠자고 있는 성령님, 별로 내가 느끼고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비로소 했을 때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놀랄 정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라는 말씀하실 때 정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한 주간 태국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어제 캠프팀들이 출발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또 나가고 또 본인의 선교사의 응답을 동일하게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증인된 삶을 사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참 지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 만약에 당신에게 남아도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가공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것입니다. 자, 다이아몬드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그 원석 자체도 참 값진 거지만 그것은 가공되지 않을 때는 값어치가 없는 거죠. 뭐든지 가공되어질 때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 뭐 속담에도 이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는 그냥 원석 같죠. 부신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인생으로 성공 실패가
좌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공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직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아멘으로 받고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시간이 정말 가공되는 시간, 그 시간표가 가장 내가 가치 있게 빛나는 시간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직분을 통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린 집중하심으로 참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